원업주부 역할을 맡은 신봉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워먼을 맡은 주아배우입니다. PW 역할을 맡은 서지호입니다. 전업주부 역의 김현숙입니다. 배우 문희경입니다. 전문직 직업 여성을 맡았는데요. 뮤지컬 배우 민채원입니다. 웰빙 주부 역을 맡았습니다. 한물간 연예인 역할을 맡은 이하은입니다. EM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유보영입니다. IH를 맡은 조혜련입니다. 류수아입니다. 한물간 연예인을 맡았습니다. 마흔이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의 그 20대 초반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또래 분들과 또 먼저 선배님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면 무려 세 시즌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작품에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배우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역할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 역할을 또 잘 해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 엄마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 제 모습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그때 미안했어 하고 고백을 하게 되던 제가 메노포즈 보면서 아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봤던 분들이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또 큰 또 저에게는 또 영광된 네, 그런 또 뮤지컬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멤버들이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도 또 볼 수 있었고 진짜 도파민 막 엔돌핀이 팍팍팍 솟으면서 빨리 작품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너무 좋으시고 또 에너지나 기운들이 너무 밝으셔서 좋은 시너지가 또 관객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정말로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솔직히 무대형이랑 TV형에는 조금 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많은 분들께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또 수다도 많겠죠. 그런 와중에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진짜 진짜 기대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저 동료 뮤지컬 배우들과 되게 실력 있는 연예인분들이 오셨어요. 굉장히 이번에 호흡이 좋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매너포즈 하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 여배우들이 중견 여배우들이 많이 거쳐간 작품인데 팀워크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제일 연장단인데 다 제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워크는 자신 있어요. 나를 좀 더 다독거려줄 수 있는 그런 극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금 힘들어하고 조금 우울감에 빠져있는 내 아내를 그리고 혹은 내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예, 많이들 보러 오시고요. 예, 정말 즐겁게 보셔서 우리가 좀 가정에서나 서로서로 화목하게 예,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보러 오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무대에서 또는 객석에서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50대 또 우리 언니들 60대, 70대, 80대 내려갑니다. 40대 또 30대 그리고 꼭 이게 엄마들만 오지 말고 딸들하고 함께 왔으면 좋겠어요. 왜? 딸들의 또 앞으로의 미래이기도 하니까 같이 공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왔으면 좋겠어요. 제2의 인생을 열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갱년기가 그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의 이 메노포즈가 레드 카펫이 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조금 코믹한 부분이 많으니까 좀 하신 분들이 좀 힐링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봤을 때 그 2시간, 1시간 반의 그 시간을 그냥 풀로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관객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깔깔거리고 또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올 여름을 굉장히 핫하게 달굴 작품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정말 우리 중년의 여성분들을 위해 제대로 맞춤 공연이 나왔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지금 느끼는 어떤 외로움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즐겨요. 메노포즈 꼭 구경 오세요. 앞으로 나이 먹어갈 모든 여성들을 위한 작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즐겁게 풀어냈는지 한번 같이 공감하시면서 스트레스 한번 날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즐겨보아요. 그동안 많이 메노포즈 사랑해 주신 분들 잊지 마시고 많이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지호가 나오거든요. 화이팅! 마음껏 울고 싶고 마음껏 웃고 싶고 떠들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은 분들은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메노포즈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 모든 에너지를 다 해소시켜 줄 겁니다.